이때는 부모님 차를 타고 기차역에 가고 있었어요. 사람들이 왜 술래길 술래길 하는지 한번 가가지고 제가 엄마 아빠 대리만족할 수 있게 할게요. 한번 내가 느껴보자. 왜 술래길 술래길 가는지. 잘 갔다 올게요. 걱정 되게 많이 하세요. 하필 비행기 예약할 때는 점점 코로나가 풀리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오미크론이 확 떠가지고 야 이거를 취소를 해야 되나. 되게 감회가 새롭긴 한데 갑자기 좀 이제 풀린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코로나가 세지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거라서 좀 두려움이 있었고요. 공항이 되게 한산했습니다. 연말인데도 이 정도로 한산한 거는 그만큼 코로나가 심하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. 잠깐. 위기다 위기. 큰일이다 큰일이야. 오늘 12시 새벽 1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지금 현지 시각 8시 반 정도가 됐고요. 못 타는 상황입니다. 이때는 보건소에서 그 PCR을 받아서 그 영문 증명서로 이제 번역을 하러 간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영문 번역이 그 민원이 급증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당장 출국해야 되는데 PCR 검사한 게 영문 증명서가 없으니까 가도 빠꾸 먹는 상황이었어요. 출국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. 나 오늘 출국 못 한다. 나 오늘 못 나간다. 검사 PCR 검사를 받았는데 영문 증서를 번역이 안 돼. 전화해도 안 먹히고 해서 지금 카톡 문의 24시간 카톡 문의를 넣고 있습니다. 다행히 일요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카톡 답변이 생각보다 되게 빨랐어요. 이때 심정은 손에 막 식은땀이 나고 설마 출발하기 전부터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. 집에서 점심만 먹고 이제 계속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이제 좀 해결 좀 되고 나서 공항이 근데 또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롯데리아가 열려 있어서 햄버거를 사와서 먹고 있습니다. 또 매장에서도 못 먹어요. 코로나라서 매장에서도 못 먹고 물을 마시려고 해도 화장실에 인천공항 원래 그 식수대가 다 있었는데 뭐 물도 안 나오고 야 여러모로 어렵구나. 어렵네요. 긴장 늦은 밤에 이제 긴장 풀리고 햄버거를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. 저기도 주무시는 분 계시고 공항에서는 그나마 노숙하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지낼만하다. 실내에서 충전기에 뭐 와이파이도 되고 하니까 이 정도는 껌이잖아. 목말라서 안 되겠다. 물 물 첫날부터 공항 노숙을 했네요. 출국을 못한다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다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까지 생각을 했었어요. 이게 과연 출발할 수 있는 건지 완주할 수 있는 건지 참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행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든 날이었습니다. 계속